자, 14.050점을 받았습니다. 좀 실수가 많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홍콩의 데비나 첸 선수의 리본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1998년생, 올해 16살의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네, 발을 이용해서 지금 리본을 던졌어요. 네. 그런 요소들이 지금 메스터리 요소인데요. 네. 메스터리 요소는 실시 실수가 전혀 없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수행되어야 메스터리 점수를 인정받겠습니다. 한 메스터리의 점수는 0.3점이 부여됩니다. 리본 경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엉키는 실수가 자주 나오게 되거든요. 네. 보통 연기를 할 때 리본의 어느 부분을 좀 시선을 두고 하면 엉킴을 방지할 수 있나요? 그래서 리본은요, 팔을 곧게 뻗은 상태에서 리본을 그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리본 스틱이 지금 리본 스틱의 끝부분, 손으로 쥐지 않은 다른 부분이 약간 바닥을 향해 있어야 엉키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네. 선수들이 돌리는 걸 보면 이렇게 아래로 그렇죠. 돌리는 모습을 보실 네. 수 있는데 엉킴을 방지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팔이 곧게 펴져 있을 때 엉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회전 잘했습니다. 네. 홍콩의 데비나 첸 선수 리본 경기였습니다. 아주 당차게 연기를 마무리했어요. 네, 이 선수는 굉장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야무지게 네.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본 모양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유연성과 이제 보시면 그 점수대가 높은 선수들과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선수들의 차이가 이제는 조금씩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네. 다리 선이나 다리를 올랐을 때 각도 그런 부분을 또 보시면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조금 눈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점수가 갈리는 거겠죠. 그렇죠. 자, 홍콩의 데비나 첸 선수 어제 후프에서는 13.200점을 받았고요. 볼에서 13.250점을 기록했습니다. 리본 점수는 어떻게 나올까요? 13.150점을 받았습니다. 30th gymnast from Chinese Taipei, Kuni Chan.